미나리 다듬고 나서 미나리를 한 식초를 넣고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담가 두세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미나리깡에서 미나리를 베다 보면 거머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나리깡을 안 가본 지 오래됐어요. 거머리가 있습니다. 모든 채소를 삶고 할때 과일도 마찬가지고 식초, 소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시나몬 소금을 약간 넣고 끓는 물에 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금을 넣으면 시나물이 이렇게 새파랗게 데쳐집니다. 바로 불을 끄고 찬물에 한번 담궈 보겠습니다. 시나물을 바로 건져서 찬물에 여러분 헹궈야 됩니다. 바로 찬물에 이렇게 털어서 헹궈야 됩니다. 너무 많이 헹구면은 시나물 향이 다 빠집니다. 제가 쪼물쪼물 한번 묻혀 볼게요. 시나물 쪼물쪼물 묻혔습니다. 호박나물은 이렇게 볶았습니다. 삼겹살과 같이 마늘, 미나리와 이렇게 굽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마늘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보고 쌈추를 먹지 마라 해서 익힌 음식을 먹으라 해서 향긋한 미나리와 같이 이렇게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유치님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응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